마피오입니다. 이번 시간은 요거 5,000원짜리 다이소 스패너 세트입니다. 요거 5,000원짜리 요거 하나면은 오토바이 엔진 오일 자가로 교체할 수 있다. 시작하겠습니다. GT 엔진 오일 교환하는 방법. 요거 17mm짜리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원래 여기 알루미늄 와샤가 있는데 이 와샤도 교체를 해줘야 돼요. 근데 CT에게는 이런 거 사치입니다. 그냥 갑니다. 일단 오일 드레인 하는 동안 오일이 교환 시에는 750cc네요. 아우씨, 근데 이거 에텔인데? 이걸 여기 써도 되나? 구독자이신 리차드 김님께서 이전에 선물이라고 주신 엔진 오일입니다. 근데 저가 엔진 오일 갖다 놓은 게 없네요.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걸 써야 되는데, 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인데 이거 CT 따위에 이런 고급류를 넣어줘도 됩니까 이거? 아이 참, 뭔가 선홍빛의 막 딸기 주스, 딸기 시럽 그런 느낌입니다. 냄새는 일반적인 엔진 오일 냄새는 아니에요. 약간 그 달콤한 향기 비슷한 게 나는데 그 느낌으로는 윈덱스 비슷한 느낌의 그런 청량감 있는 냄새가 나네요. 고마 베타라마 인자. 기존에 들었던 엔진 오일이 왜 따위냐면은 이 엔진이 물을 먹었던 엔진이거든요. 예,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. 적당히 엔진 오일이 나왔다면은 요 볼트를 다시 체결해 줍니다. 체결 토크는 지그시. 너무 세게 쪼으면은 이거 오토바이 케이스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망가지니까 손으로 최대한 좋은 다음에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. 요 정도. 오케이, 됐습니다. CT에 무려 7100이라니.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지금 일단 대충 마무리는 됐어요. 바이크 제 CT는 킥박스가 여기 있습니다. 대충 갈무리만 지었습니다. 급해서. 자, 단촐하죠? 자전거 CT입니다. 계기판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. 후미등입니다. 번호판은 가려야지. 자, 최소한의 예산으로 작업을 하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허접합니다. 그리고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짐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뭐 대충 이렇습니다.